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그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가본 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또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그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 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하여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혜도 모으고 또 법적인 이런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또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걸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뭐, 이 직장 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돼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그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그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그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이런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또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또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이 주택 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